좀 물어볼게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렇게 잘 주식의 시장 흐름도 아시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재테크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 재테크요? 본인 재테크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아니, 그러니까 합니다. 뭐 하고 계시냐고. 제 재테크를 네네. 얘기하면 망한 얘기가 많은데.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망한 얘기가 도움이 되지, 잘된 얘기는 배만 아프니까. 저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면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까먹었어요. 그, 저희 지점에 예전에 그 6천만 원으로 6억을 버신 분 계세요, 옆에서. 옆에서, 바로 옆에서? 6천만 원, 뭘로? 6억을 뭘로 했는데? 주식으로, 아, 직접 투자. 주식으로, 직접 투자. 옆에서 이렇게 해서, 형, 어이씨, 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선배가 6천에서 6억이 된 상태에 이 선배 정보로 같이 따라 들어갔죠. 꼭지에 들어갔구나. 아니 근데 이제 6천에서 6억에서 60억이 안 되더라고. 아, 그분이 안 되더라고. 6억이 쫙 빠질 때 제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빠졌죠. 상투 잡은 거죠.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날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 몰입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고객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계속 들여다봐야 그 주식이 되는데. 제가 한 1억 이상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하루에 왔다 갔다 그 코스닥이었거든요. 또 어허, 아이고. 이게 왔다 갔다가 심해요. 그럼 하루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사실 일을 못 해요. 신경 쓰여서. 신경 쓰여서. 굉장히 그 제가 LG 상사 있을 때도 한번 주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 6천인가 날리고 그리고 주식 안 한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해서 억대 날리고. 그래서부터 이제 많이 날리셨네. 많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식은 안 한다. 날리셨네. 오히려 거기서 돈을 버셨으면은 보험일 안 하고 주식 투자 쪽으로 가서 골방에 들어. 생명보험인은요, 보험을 드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딴데 하지 마세요. 네? 어이, 또 결론을 또 그렇게 제가 부동산 투자를 또 해서 시원하게 날렸잖아요. 또뭐 어디다 투자하셨는데.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자꾸 하여튼 부동산 투자해서 총 날린 게 얼마? 아니, 부동산으로 10억 정도 시원하게 날리기 쉽지 않은데, 그거는. 뭐, 땅으로 묻힌 게한 10억 2, 3억 되고. 지금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건 진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부동산 또 선배 얘기 듣고 한 2억 투자해서 그것도 좀 기가 문제가 얇아서. 생겼고. 용산,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용산 또 투자했어요? 용산 투자로 한 5억 정도 손해봤죠. 지금 있어요, 아직. 용산 아직 있는데. 돈 많이 좋아지겠죠. 버셔. 저렇게 그게, 계속 꺾꺾 그게 나가지고. 투자한 지가 10년이 네. 넘었어요. 예. 10년이 넘었어요. 이자하고 뭐 하면 뭐 하여튼. 아, 아직 묻어 있는 거니까. 아직 있어요. 길게 뭐 보셔야 돼요. 올라가겠죠, 뭐. 모르는 거. 부동산은 모르는 거예요. 뭐, 저, 대를 이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남는 게 보험입니다. 남는 거. 내 보험 열심히 하세요. 확실히. 여기서 우리가 딴 거에서 또. 아, 왜또 아픈 얘기를 또.